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선물 보따리가 왔는데 얼마 전에 MBC 뉴스에서 나왔죠?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 태무입니다. 발열조끼입니다. 몸이 훈훈하라고 안쪽에 보시면 파워뱅크를 연결하셔서 주머니에 넣으시고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파워뱅크의 무게가 좀 있지만 추운 것보단 좀 낫겠죠? 그 다음에 큰 녀석이 장화네요. 앞부분이 구두의 느낌이 나죠. 그리고 제가 발이 볼이 굉장히 좀 넓은 편인데 제 발에는 잘 맞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멀리 가면 버스를 이용할 때도 있지만 차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차량 뒤에 태클박스라든지 아이스박스를 놓고 자거든요. 수면 양말이 뭐 없을까 하다가 사실은 주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캠핑용 보온 양말. 안에 두툼한 솜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박할 때 발시렵지 않게 발 이불 대용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마치 애기 태클박스처럼 생겼는데 소분해서 넣을 수 있는 파츠가 제공이 되어 있고 반대편은 이 부분을 보시면 훅 같은 걸 꽂을 수 있게 고밀도 스펀지로 되어 있는데 바늘을 보관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핀도레인데 가격 대비 굉장히 사이즈가 구비가 잘 되어 있고 수량이 많아가지고 주문하게 됐습니다. 손바닥 태클박스 하나씩 다 열리는 이런 걸꼭 하나씩 가지고 다닙니다. 낚시용 포셉입니다. 맨 안쪽에 라인 커터, 집게, 바늘을 뺀대거나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쓰인 게 여러 형태로 잃어버리지 말라고 비너, 스프링 비너까지 태무에서 주문한 조프합사입니다. 조프합사 500m짜리 4호, 2호 귀마개. 바다와 육지는 달라서 우린 여기서 좀 따뜻하다 그렇게 느꼈는데 배를 타고 가면 많이 말씀드렸죠. 오지게 춥다고. 심각하게 오지게 춥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해봤어요. 바늘 빼기. 목줄을 잡고 바늘 끝까지 들어가서 바늘에 돌린 후에 밀어서 빼시면 잘 빠지는 바늘 빼기입니다. 헤드랜턴 동봉된 충전기가 보이시죠? 충전 스타일입니다. 많이 밝죠? 빛을 조절할 수 있고 각도가 좀 많이 오르락내리락 많이 하죠. 엄청 밝고 저기요. 와, 이 정도면 뭐 모자 위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새벽에 헤드랜턴을 야간 문어 갔을 때 그때도 있던 녀석을 옆으로 좀 돌려놔서 톡 떨어져서 잃어버렸습니다. 대신에 1.1kg 문어를 건져 올렸죠. 그래서 헤드랜턴을 두 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밝죠? 각도가 좌우로 이어서. 그리고 충전식입니다. 구성이 알차죠? 저는 이게 그좀 두툼해서 주문을 해봤어요. 오래 쓸것 같아가지고 라인 커터입니다. 이 녀석은 훅샤프너. 낚시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체력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채비 교체가 귀찮다. 그랬는데 바늘을 손톱에 긁어보면 금방 그 날카로움이 판명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채비 전체를 바꾸느니 훅만, 바늘만 살짝 갈수 있게 훅 샤프너입니다. 스위벨. 이 녀석이 아마 7호 정도 될 겁니다. 7호. 또 하나는 고리가 좀 작긴 한데 상대적으로 이건 한 5호 정도 될 겁니다. DK 피싱 릴. 핸들이 예뻤습니다. 핸들. 파워 핸들. 저는 이렇게 좀 그립감이 좋은 이런 핸들을 좋아하는데 저는 우회니까 나사산이 기네요. 오른쪽 핸들로 1000번짜리 이 녀석은 3000번이에요. 굉장히 저가형입니다. 그런데 릴링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저가형처럼 그런 릴링이 아니에요. 이게 1000번 볼락이라든지 아주 작은 녀석들 그런 녀석들 하실 때 쓰시는 거고 이 녀석이 3000번 노멀하게 쓰실 수 있는 핸들이 파워 핸들이라서 좀 특이해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립감 있게 릴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와, 더블 핸들 때문에 주문했어요.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인 녀석인데 릴링이 좋습니다. 릴링이 좋고 더블 핸들을 쓰시는데 왜 쓰시는가 했더니 얘를 돌리다가 손을 놉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멈춰. 얘는 보이시죠? 파워핸들은 한쪽만 있으니까 그 무게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더블핸들은 하다가 어느 방향에서 놓더라도 그냥 바로 멈춥니다. 양쪽에 무게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민감한 무늬어 중에서는 더블핸들을 쓰시더라고요. 드래금.
우렁차죠? 오, 이야. 제 생각보단 드랙 조절이 잘 됩니다. 스프레이 깊이를 보시면 노멀보다는 약간 쉘로우 스프레이에 가깝게. 그래서 이 녀석은 무늬 오징어에 한번 써보려고 그래서 주문하게 됐습니다. 이번엔 베이트릴 SA 몰라? 이건 사용 설명서가 한글로도 설명서라는 말이 있고 한글로도 지원이 됩니다. 수심 측정 릴인데 충전으로 하는 수심 측정 릴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커버가 있는데 충전잭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충전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보통의 수심 측정 릴들은 핸들의 반대편에 커버가 있고 거기에 배터리를 장착을 하게 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기업이는 7.2:1, 조금은 고기업인데 한치라든지 갈치 지깅 하기에 용이한 가격으로서 좀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가격대? 그런 쪽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드디어 다 끝났습니다. 20만원어치가 이 정도예요. 테무 선물 보따리를 다 알아봤는데 어마어마하죠, 양이. 테무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그 링크로 가셔서 혜택을 꼭 받으신 후에 쇼핑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물품 소개시켜드릴 수 있으면 또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